자, 저번에 이어서, 이어서 계속하는 겁니다. 저번에 난모덴과 난레스덴은 배웠는데, 자, 여기 2번이라고 적힌 데를 보세요. 이어서 노모덴하고 노레스덴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하죠. 첫 문장을 볼까요? I have no more than $2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no가 사용될 때는 정확하게 수를 아는 경우에 쓰는데, 사람마다 그 숫자에 대한 느낌이 다르죠? 그 느낌을 표현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no more니까 많지 않다는 뉘앙스죠? 우리말로 뭐가 많지 않다는 느낌을 나타내려면 뒤에다가 단지, 겨우, 고작, 이런 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no more는 겨우, 고작, 단지, 이달러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I have only as much as를 써도 되긴 하죠. 자, 그 다음 문장. He has no less than이죠. 요거는 less, 적지 않다는 뉘앙스니까, 적지 않다는 뉘앙스 우리말로는 뒤에다가, 적지 않다는 건 많다니까, 식이나, 이런 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린애가 10명이나 있다, 10명이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he has as many as를 써도 같은 문장이 되긴 해요. 물론 이것도 비교율 비교인데, no more는 많지 않다의 의미로 단지 고작 겨우 밖에 이 뜻으로 쓰이는 거고, no less는 적지 않다는 뜻이니까 sick이나의 뜻으로 쓰이는 거죠. 예문들을 살펴보기로 하죠. 자, it took no more than 15 seconds. 많지 않다는 뉘앙스죠.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거니까 이거는 겨우 15초. 15초가 지났다. But in those 15 seconds, 아예 여기서는 딱 15초라고 다시 밝혀주고 있죠, 확실하게. 그 15초 동안의 원리는 16 years of age. 16살인데 drank in 들이 마신 거예요. A lifetime supply, 평생 분량의 lubricious, 음란한 crevice. 틈이죠. 틈을 이렇게 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는 노가 나왔을 때 확실히 알고 쓰는 거라 그랬죠? 이 예문이 보여주듯이 딱 15초라는 것을 those 15 seconds로 다시 밝히고 있는 거죠. 다음 문장을 볼까요? It seemed to take forever. 영원히 take, 걸리다. 영원히 걸리는 것 같았다. In fact, 사실은 it was no more than. 많지 않다는 뉘앙스죠? 겨우 20초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문장을 볼까요? Conrad was no more than 7 or 8. 많지 않다는 뉘앙스니까 겨우 7이나 8피트 벗어나 있었다. 어디에? In the shadows of the garage. 그의 차고의 그림자 속에. 자, 다음 문장. That had 머리와 and those fangs. 저 독리들. And that venom. 독이죠. Was no more than 6. 많지 않다니까 겨우 6인치. From Charlie's left, Charlie의 왼손으로부터, which, 근데 그게 held up the lid, 뚜껑을 잡고 있었던 거죠. 다음 문장을 볼까요? Since 1955, 1955년 이래로, no less than, 적지 않다는 건 많다는 뜻이죠. Nine national, 무려 9개의 전국지들이 have bitten the dust. 먼지 씹는 거 망한 거예요. 무려 9개의 신문사가 망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Crimes, 범죄죠. Involving robbery, 강도와 관련된 범죄는 rose 3%, 3% 증가했는데, this is disappointing, 실망스러운 거예요. As, 나오고 있네요. During 1974, 1974년에는 there had been a drop, 감소가 있었다는 거죠. Of less, no less than이죠. 적지 않은 거니까 많은 거예요. 무려 7%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다음 주고받는 대문을 볼까요? How deep underground are we? 우리는 how deep underground? 지하 얼마지? No more than. 아, 맞지 않다는 뉘앙스네요. 겨우 5 meters. 5m입니다. Leave out the concrete overhead. 위쪽은 보강 콘크리트. Correct. 그렇습니다. Okay, John. 그러면 John. Okay, John이죠. Our portable radios. 우리 무전기는 should work fine. 잘 작동하겠군. 자, 다음 문장을 볼까요? The crest contained. 그 학번은 이렇게 돼 있죠. 크레스가 학번이죠. Contain no fewer than. Less than일 fewer가 쓰일 수도 있죠.
아무튼 fewer 적다는 건데 no가 적지 않은 거니까 많다는 뜻이네요. 287, 287명의 하이스쿨 발레딕토리언스, 고등학교 졸업사를 낭독한 학생 사람을 발레딕토리언이라 그러죠. 무려 고등학교 졸업사 대표 낭독한 사람이 287명이었다는 거죠. 적지 않은 거냐 많다는 거죠. 무려. 근데 이치 각장은 painfully 고통스럽지만 aware 알았다는 거에 대처를 only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명만이 was good enough 충분히 훌륭할 거예요 to match their achievement at Harvard 하버드 대학에서 그 업적에 맞먹을 정도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라는 거죠. 하버드 대학 졸업할 때도 졸업사 할 사람은 한 명인 거죠. 자, 다음 문장을 볼까요? The one who was wrapped 남겨진 녀석이죠. Stood 서 있다가 blazing away 쏴댄 거예요. Wild 마구 with his weapon 그 무기로 only to be taken down 부정사 결과적용법이죠. 오로지 taken down 쓰러지고 마른 거예요. By no fewer than 적지 않은 거니까 많다는 뉘앙스 무려 4 4명도 많은 거죠. 4 team members 무려 4명의 팀원들에게 사살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을 볼까요? You've made fewer 앞에다 그다음에 less 앞에 의문 부호를 붙였죠. 표현이 의심스럽다는 뜻이에요. Fewer less mistake than last time. 그리고 옆에 절비교라고 돼 있죠. 이건 비절비교가 아니고 두 개의 절로 분석이 된다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 된 다음에 you did last time이 생략된 거죠. you did가 이게 두 개의 절로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 less에 바로 가산명사인 mistake, 쓸수 있는 명사죠, 지금. 이거 less 다음에 여기 이어지면 요 표현은 의문시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을 볼까요? I've been able to correct no fewer than. 아, 근데 요거는 지금 no fewer than 60죠? signatures for petition, 탄원서예요. 요거는 절비교가 아니고 비절비교죠. 요럴 경우에는 가산명사와 다른 경우로 pure가 쓴 것도 맞지만 less도 쓸수 있는 거예요. 다음 문장이 이렇게 돼 있죠. No less than 50 people. 적지 않은 거니까 많다는 게 무려 50명이 were killed in the accident. 사고 50명이나 죽은 거죠. 여기 나와 있죠. 비절비교 경우에는 비격식체에서는 가산명사가 따르더라도 less를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이 비절비교에서는 pure도 되고 less도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less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음 문장 볼까요? They told us, 우리에게 말한 거죠. 300 people would come to the rally, 집회에 올 거라고 했지만, but we had less. 더 적게 왔다는 거죠. 생략이 따르는 경우, 뭐, 표현은 대명사로 잘안 쓰이기 때문에 less가 선호된다는 건데, 이건 뭐, 이걸 전체의 흐름하고는 별 상관이 없네요. 자, 위로 쭉 올라가 보죠. 우리 쭉 올라서 문제를 다시 보기로 하죠. 1번 문장에서 쭉 가서 A부분을 볼까요? Three doctorates 쓰죠. 3개의 박사학위. 근데 뒤에 하버드, 칼텍, 일리노이 대. 근데 딱세 군데가 나오잖아요. 여기 뒤에. 그러니까 세 개니까 알고 하는 소리예요. 이건 딱세 군데 있죠. 알고 한다는 것은 저 밑에 1번 프리부분을 갈까요? 알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거는 알고 한다는 것은 나트가 쓰이면 안 되죠. 나트가 쓰인 A번, B번, E번은 날라가고, C번, 노모죠. 이거는 알고 하는 거죠. 근데 많지 않은 거죠. 박사학위가 겨우 3개. D번은 노레스텐. 적지 않은 게 많은 거죠. 무려. 박사학위가 3명 엄청난 거죠. 무려 3개인 거죠. D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의 세 번째 줄로 가보죠. 세번쭉 가면 B번 있죠? B번. Lasted, 지속된 거죠. No more than 10 minutes 나오고, at the most도 나와서, 기껏해야라고 나와서, 기껏해야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기껏해라는 게, 기껏해야가 나왔다는 적지 않다는 뜻이죠. 적지 않다의 뜻이 되려면, 당연히, no more, 많지 않다는 뉘앙스, no more가 나와있죠. 그래서, no more than, 많지 않은, 겨우 10분, at the most까지 붙어서, 기껏해야,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에는 답이 B번이 되겠네요. 3번은 아까 뭐, 가져 이트 쓴다는 거 아까 뵌 적이 있죠? 쭉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서, 어휘하고 표현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시크루디들. 여기 시, 뭐, 요건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 크루드, 크로즈, 다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떨어져서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 격리되고 고독한 거죠. Come of age, 성년이 되는 거고, be presented, 수동태는 소개되다. Audience도 아까 얘기했죠. 청중이지만, 예, 높은 사람하고 만나면 접견, 아련,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해설도 나와 있죠. 해설도 읽어볼까요? 세계의 대학이 언급되어 있고, 세계의 박사학위는 적지 않은 큰 숫자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noblesse 된 무려 이렇게 돼야 되겠죠. 2번은 뒤에 앤모스 기껏해가 있으니까 적당한 뉘앙스니까 겨우 너머되니 사용되는 거죠. 자, 뭐 3번은 아까 뭐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했던 거죠.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기로 합니다.